국제공항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이 공항 처음 이용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오토바이랑 자동차 매연이 너무 심해서 그냥 왔어요, 공항으로. 얘가 좀 더 쾌적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니야. 여기는 이 지긋지긋한 이 호치민을 떠납니다. 와, 발걸음이 엄청 가볍습니다. 아침부터 또 짜증나네. 태국으로 갑니다. 카페에 앉아 있다가 그랩 좀 불러달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그랩을 어플이 있는데요. 몰라, 사용 안 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카페 직원, 호텔 직원들 좀 친해지면요. 불러달라 그러면 불러줘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그 예약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그 가격 미리 다 뜨고 제가 그걸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탱이 절대 못 치죠, 저한테. T2를 가야 되는데? 내 비행기가 VJ 97이야. VJ 97이야. 어? 이거 아닌데? 야, 이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지? 근데 길물보러가 아닌데 또 물어봤어. 또 두 명의 다른 직원이 서로 반대 방향에 길을 안내해 줬어. 나가서 또 왼쪽으로 가래. 아, 잊지 말자. 여긴 호치민이다. 이 티켓인데요. 항공사 이름이 안 나와. 뭐 에어아시아든 뭐 에어베트남이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예약번호 똥 나오고 프라이 넘버 나오고 VZ971? 이게 뭐지? V는 베트남의 거고 Z는 베트남 Z라는 뜻인가? 비엣젯 에어라고 합니다. 우리 베트남 그러는데 이분들 베트남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비엣남 이렇게 발음합니다. 매연과 소음을 피해서 왔는데 더 시끄러워. 정이 뚝뚝 떨어진다. 2시 55분 차라고? 4시라고 돼 있는데? 아이씨, 이것들 진짜. VZ971 카톡과 이메일이 왔어요. 4시로 변경됐다고, 며칠 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전광판에 VZ971 2시 출발인데? 일찍 오기 잘했다, 이씨. 잠깐,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 거야. 호치민 와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빡쳐요. 분노. 티켓팅 하는 창구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공항은 항상 일찍 와야 돼요.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 비행기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태국까지. 방콕, 호치민에도 가까워요. 요금은 한 6만 원 정도 하고요. 이런 도심들 시가지가 저랑 잘 안 맞아요. 저는 뽀얀이 좋았어요. 달랏도 괜찮아요. 달랏 그 시장, 야시장은 쉐시였어요. 엄청 더럽고요, 시끄럽고 오토바이 거기서 감기 그냥 와버렸어. 뭐 감기 아직도 안 낫고 있어. 와, 공항 안이 시원합니다. 좀 더러워서 그렇지. 인천공항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쓸고 닦고 하는데 여기는 저기서 그냥 앉아서 놀아요, 자기들끼리. 뭐 마시고 추운 추석 무사히 마쳤고요. 18번 게이트 갑니다. 이건 또 빠져나갈 때 뭐 지문 검사하고 이런 걸 안 하네. 그냥 바로 패스해요.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만들고 내려갈 때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갈 땐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만들어놨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겠죠. 근데 호치민 와서 진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여기를 안 오시면 돼요, 그냥. 난 이게 반입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물도 생수 이 정도면 입국심 자제해서 캔슬 먹는데 전 이게 니베아 얼굴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이 밑에 뺏길 줄 알았는데 괜찮죠. 탈해요. 그리고 아직 물가를 몰라.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요, 방콕이 서울보다 크대요. 연간 2천만 명 정도의 매년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라는데 숙소도 많고. 그런데 제 느낌상 만약에 그 벤탄시장 혹은 호추민 같은 그 정신없는 오토바이 만약에 목격된다면 바로 파타야로 갈 거예요. 파타야는 그 해변이 있고 휴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 이거. 비행기 타자마자 신짜오가 아니라 사와디카 인사 언어가 바뀌어버렸어. 사와디카로 바뀌어버렸어. 와 훈련하러 왔는데요, 앞에 성균관대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외국인이야. 스페인 사람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대. 교환학생이래. 재밌네. 여기까지는 막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왔습니다. 몸에서 환전도 했고요. 일단 200달러 받고 있고요. 지하철도 탔습니다. 마카산을 일단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이거 타면 된대요. 근데 35바트 냈거든요. 35바트면 얼마야?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광철도 전철 같은 건데요. 한 1,000원 정도 하나? 이거 구간이, 한 구간이 겁나 길어요. 지금 공항에서 탔거든요. 공항이 종점인 것 같아요. 마카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오히려 한 구간이 겁나 긴데? 그리고 이건 또 해가 왜 이렇게 일찍 져? 지금 6시 좀 넘었거든요. 맞지? 그리고 여기 베트남이랑 시간을 같이 쓴대요. 태국은 시간 변화가 없어. 밑에 거는 한국 시간. 저기 지하철 이거 이용하는 게 되게 편해요. 한국처럼 토큰 주거든요. 동전 같은 거 플라스틱 이걸로 띡 갖다 대면 되는데 이게 지폐 넣고 띡띡띡띡 누르면 요금이 떠요. 거리별로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일단 도착했고요. 여기서 스쿰비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일단은 오토바이보다 자동차 겁나 많아요. 공기는 그래도 빵빵 그린 소리 안 나고 일단 좋은데 뭔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영어도 기본 잘 하고 표지판 이정표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 스카이워크로 나가래요. 뭐 스카이워크 뭐야? 육교 같은 거예요. 엄청 큰. 밑엔 다 차가 다니고요. 좀 한참 걸었어. 육교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따라 그때 쭉 나갑니다. 여기 근처에 다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와, 태국. 오, 몇 차례인데? 이거 엄청 많아. 마켓? 믹스 마켓? 아, 그래도 배고팠는데. 아래 뭐가 많아. 마카사 되자마자 뭐 왔는데, 뭐 마켓이 있어. 시장이 바로. 어, 시장이 있어. 여기 삼겹살 안 팔긴데 이런데 현지 음식들인데 딱 봐도 아무나 사먹어봐. 배도 없는데 뭐야 이거.
약간 뭐 50파트, 60파트 이렇게 하거든요? 가려고? 먹자 거리네.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저녁인데 사람이 없네. 근데 아무리 때나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걸어놓고 검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봅시다. 삼겹살 있다. 이거 뭘까? 길이 조금 어둡다. 길에 개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행자 신호 잘 지킵니다. 네, 잘 지켜요. 어허. 이거 호텔은 뭐 레지던스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제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경찰이 물어봤거든요. 5km 정도 걸으면 스쿤빗 그 로드가 나온다고. 그냥 쫙 직진이. 사람들이 꽃을 많이 들고 있네. 아, 지킨지 말고. 와이파이 되는 데가 있어서 불안하려고. 무엇보다 한식점 있으면 한식당 그냥 들어간다. 가격 안 물어보고. 고기 먹고 싶어요. 구워 먹고 싶어요. 많다. 이거 건물이 빌딩들이 엄청 많아요. 네. 와, 반갑다. 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길이 깨끗해요 비교적. 네. 인도가 오도블록이 좀 모면이 거칠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뭐 호치민에 비하면 완전 땡큐죠. 네, 맞아. 세븐일레븐 이런 게 나오면 돼. 나와주면 돼. 뭐가 있다는 거거든? 개만 안 나오는 거. 뭐지? 대학이다. 어? 대학교구나. 어쩐지 길에 젊은 애들이 많더라. 뭐 유니버시티예요. 쓰리 나카리오르 뭐라 그래. 대학교. 대학교. 대학가예요. 대학가. 한식당이 없어? 코리아타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발견! 대박! 없을 수가 없지! 와, 없을 수가 없지. 코리아 BBQ. 어? 서울! 코리아 뷔페. 뷔페. 내가 그렇게 원했던 뷔페 레스토랑. 그냥 들어간다. 와, 그냥 들어갈 거야. 와이파이 될 거야 여기. 그냥 들어간다. 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출국하고 한식 한 번도 못 먹거든요? 들어간다. 손님 많아, 많아. 아, 고기 굽는 냄새. 아씨. 왔어, 들어왔어. 한국 사람이 사장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원피플. 예, yeah, from Korea. Just arrived. 뭐 어떻게 해야 돼? Is there... 뷔페? Yes, buffet. 뷔페. And avocado. We have avocado. 아, 혼자서는 안 되구나. Can I use Wi-Fi? 아, yeah. 아.
아, 손가락이 아니야. 잠깐만. 이거 무슨 거? 이거 진짜 삼겹살 그랬죠? 삼겹살. 이거 먹자. 이거 삼겹살. 진로가 없네. 진로가 없어. 그러다가 참외선 하나 먹을게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한 달, 한 달 만에. 이거 하나가 참외스. 예, 예, 예. 아, 워터를 사야 되는데 안 사? 소주가 220바트. 오면 식사값 보다 낫어. 8,000원. 와, 맵 먹을 중간 같아. 한국사람들 아니고 외국사람들, 현지인들. 불러 먹자. 짜장면도 있고 뭐 등등등 다 있어. 이렇게 이렇게 뭐. 껍데기도 있어. 여기 껍데기 있어. 떡볶이 먹어. 치킨 있어. 고생탕 있어. 건너도 뭐가 있어. 몸에 계란말이에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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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볶음밥. 오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저거 이용하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안 돼. 두 명이 들어가야 돼. 짜장면은 진짜 미친데, 이런 거. 근데 가격이 굉장히 세요, 여기. 그래서 딱 봐도 가족 다니러 온 손님들은 얼굴에 부치가 잘 달라요. 17,000원. 와. 뭐야, 대버리지, 따로 받아. 소주에 따로. 야, 팁까지 받네. 5%의 팁들이 따로 받네. 내가 한번 먹어. 알아? 먹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한식이 그리웠다. 소주, 히야시, 덜. 에휴, 너희 그리 다 받아, 그냥. 아! 아! 못 올려. 양이 좀 적다. 미역국 그쵸? 음식 주서 뭐 우리가 아는 그 대충 그겁니다. 안 찍어도 되죠? 우리 아는 그거예요. 그걸 못 찍어. 우리 김치라도 나 반찬 추가하면 요금 내야 돼. 어? 이거 더 오를 수 있어. 나 김치. 그 버스를 갖다가 요새 이거는 정말 현대 있는 먹는 식이에요. 한국도 먹는 맛 절대 안 맞습니다. 과일을 써보죠. 저한테 주는 보상이에요. 와, 갑자기 몸에 막 그렇지, 얼굴에 지금 한국 사람 적혀있지. 아까 어떤 아저씨 들어왔다가 국밥 먹고 싶다. 혼자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갔어. 대학생들 뭐 팔? 꽃을 다 들고 있는데? 그래, 꽃을 팔더라고. 뭐 졸업식 된다고. 여기도 한국처럼 베일이 있어.
스마트를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탄수화물 유출하기 어렵다. 콩가물이 아니라 콩콩콩콩콩. 제가 외국 나와서 깻잎 처음 먹어요. 근데 깻잎이 깻잎 향이 안 세요. 그냥 풀 같아. 한국 깻잎 딱 먹으면 세잖아요 향이. 라면 끓일 때 마지막에 하나 딱 먹어도 라면 맛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그 외국인들 전 세계에서 깻잎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깻잎을 안 먹어요. 횟집 가면 이게 장식용으로 밑에 깔려있지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만 먹어요. 향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고수처럼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집 깻잎이 약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딱 봐도 뭔가 또 색깔하고 또 다르죠? 이건 향이 강해요. 근데 이게 동남아 맛이에요. 베트남이 생각나요. 비추 김치는 약간 비스무리해요. 뭐 젓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만 어디 보게 한 살 필요 있네. 뭔 소리 들었다. 대도시는 그림이 잘 안 나와. 이렇게 정감 있게 이렇게 딱 교류하기가 좀 그래요. 볶음가 까와니까 볶음가 See you next year. 아니 뭔가 See you 또 걸어댕기라. 2층인데 저 그랩기사 배달 왔는데 2층인데 그걸 엘리베이터로 타나? 그냥 오토바이 타라. 오토바이 타, 오토바이 타.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적지않이 있는데 아하 빵빵 안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오예. 잠깐만 이거 지금 수쿰비 찾았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 있어. 보니까 수쿰비야. 다 뭐래. 전혀 몰랐어. 그냥 찍어도 되나? 이 흰인데? 아가씨들? 하긴 뭐 해변에서 찍어도 아 모른 척하면서 이거 쓰는 거. 야 이거 와 이거 끝났는데 이거? 틀렸네. 찍어도 돼? 깜짝이야. 아이 저 꼬치를